가족분쟁 130이라는 이름으로 뭉친 4명의 여성 변호사님들. 과연 어떤 분들일까요? 가족분쟁 130의 진두지휘자, 변호사님 드레셀러 이영애 고우님을 말하는 시간. 아무리 총명하셔도 남이 아닌 걸음길을 가고, 그 당시에는 여자는 소수고 남자들만 있는 그런 당시였는데, 저는 이영애 고우님의 이런 뭐 항상 가장 최고의 그런 엘리트 코스 이거의 이면에 있는 뭐라 그럴까, 굉장히 인간적인 따뜻함. 저는 그것 때문에 참 이 존경을 하는데, 한편으로는 또 이영애 고모님 보면 아 우리도 후배들한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. 모델이 돼야 되겠다. 네. 내가 받은 것만큼 베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. 받은 대로라도, 받은 거에 한 반이라도 베풀어야겠다.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. 가족분쟁 130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? 가족 간에서 더 왜곡, 거짓, 과장 이런 거 많거든요. 그런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분쟁이 커지기 전에 좀 저희가 잘 도와드려서 뭐 분쟁이 없으면 제일 좋고, 분쟁이 있더라도 가장 최소한의 분쟁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뭐 요즘은 소위 말하는 그런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으면 이게 어떤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. 하일 로펌에서 만나본 법무법인 산지. 아쉽게도 오늘 막을 내리는데요. 그동안 만나본 산지 변호사님들 한 분 한 분의 남다른 열정과 특별한 신념을 오래도록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